속보.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대책 공휴일. 잘 보내셨나요? 다들 쉬었다는 오늘, 베테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5월 6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우원재 시차. 네. 오늘 10시 알리는 헤드라인은 2019년의 마지막 대체 공휴일이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휴일인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가기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휴가를 다녀오는 오늘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휴일이네요. 아, 우리는 어차피 일 안 해서 그냥 항상 휴일이야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 쉬는 날이었구나 응 여기 다 그래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매일이 대체 공휴일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보너스처럼 오늘 쉰 분들도 있고 오늘 그냥 평소처럼 쉰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건강하게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저는 한 열흘 정도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오늘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왔고요. 그래도 도착하니까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공기도 깨끗하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베텐에 바로 달려왔습니다. 자, 아무튼 좀 전에 녹음 두 번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청취자들을 상대로 또 얼마나 더러운 문제를 낼까 기대하는 시간 더덕 퀴즈쇼 영화 퀴즈 하는 날입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토피아 재밌게 본 분들은 함께 풀어보세요. 더방놈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려원 아나운서의 모습, 말은 아쉬워하면서 눈은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면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채팅창에 유사라디오라고 계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베피셜 인방 인정. 아 그게 아니라 녹음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장려원 아나운서랑 인방타임을 하고 왔다. 이 얘기를 좀 축약해서 하려다가 말이 헛나온 거죠. 네, 베피셜 아닙니다. 아, 본 코너 전에 이풀고 가는 프리선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 보내주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지금 이태리는 오후 3시라 약간 제가 지금 밤방송 느낌보다 낮방송 느낌 그렇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 치킨, 우리은행, 기초영어 해커스톡,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이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박성영님, 성재형은 안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생일이 다가와서 묻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 제 생일이 또... 열흘도 안 남았네요. 이탈리아 다녀오고 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먹어보신 거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는 항상 뭐든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먹는 스타일이라서 네. 7702님 이탈리아 재밌었나요?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썰 좀 풀어주세요. 에스프레소? 하루에 5잔씩 6323님 자취생활 일주일 차입니다. 일주일 내내 라면과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음식만 먹었는데 평생 이러는 건 아니겠죠? 라고 했습니다. 평생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을 조금 내셔가지고 뭐라도 만들어 드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꽤 많이 있는데 완제품 음식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가 가열해야 되는 거 그 정도 해보시면 어떨까? 채팅창은 평생 그렇게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평생 그래 귀찮아서 발전하면 햄에 밥 먹어 일일 삼식이면 너무 잘 먹고 사는 거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9456님, 지난 열흘 동안 제 평생 못 볼 이태리 음식을 배디 SNS에서 다 본 것 같네요. 혹시 살들과 함께 귀국하신 건 아니겠죠? 네, 살이 좀 아마 더 쪘을 겁니다.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걸어다녔으니까 건강한 돼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4365님, 전 막 연애를 시작한 고3입니다. 좋은 연애하라고 한마디 부탁해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모태솔로 30년이면 마법을 쓰고 좋아하는 영화도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가족의 달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으로 준비한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이 순수한 영화에서 얼마나 더러운 문제가 나오게 될지 오늘도 기대하세요. 더덕 퀴즈 쇼! 자, 어린이같이 해맑은 어른이 장리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리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보는 네. 라디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열흘 정도 휴가 가느라고 월요일 방송을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맞아요. 장리원 아나운서도 졸지에 2주 만에 나온 느낌. 되게 오랜만에 나온 느낌이에요. 뭐 장기간 휴가 간 것처럼 제가? 네. 덕분에 저도 좀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저 보니까 반갑나요? 좀 반갑더라고요. 좀 반갑다? 아니 왜냐면 사실 그렇게 막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보니까 또 반갑다. 저도 바쁘기 때문에 뭐 빈자리 느낄 틈은 없었는데 반갑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워낙 쿨한 사이라. 네네. 예. 저 없는 사이에 SBS 인기가요 슈퍼콘서트 MC 활약을 했던데요. 맞아요. 아이돌과 사실... 함께해서 굉장히 행복했다. 아 이게 원래는 배디랑도 제가 또 슈퍼콘서트 MC를 했었는데 네. 어느새부터인가 이제 각각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또 이번에는 뭐 트와이스, 아이즈원 너무 예쁜 친구들이 함께해서 부담이 컸습니다. 왜 부담이 컸어요? 뭔가 너무 이모 같고 너무 다 막 너무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아무도 비교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만 비교를 하고 있었군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30대 돼보세요. 그럴 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자기 성찰 잘했다고 이모 맞아라고 하신 분이 많고 장이모 네 맞는데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이미 이모다. 네. 그래요. 아이돌들한테 견제고 괜히 뿌리려고 네. 하지 마시고요. 오랜만이네요. 네. 아무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2주 만에 하니까 감을 잃었네. 2주 만에 해서 내가 이 뱉은 느낌을 잊고 있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또 문제를 더 어렵게 더 쉽게 그 선물을 드릴 수가 없죠. 뱉은에서 언제나 하는 명언이 있죠. 뭐요? 내가 그렇다 싶으면 맞는 거다. 내가 왠지 이모 같다 싶으면 이모예요. 맞아, 네, 맞았어요. 간단하게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혼자만의 라이벌. 네. 나 혼자. 네. 이모. 네. 자, 가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 어버이날도 코앞이네요. 맞아요. 효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효도요? 아 고민입니다. 또 장애인 아나운서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분담을 하겠다는 자세로 바로 가는군요. 아니 나누겠다. 나누겠다.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나눠서 하겠다. 프리랜서니까 이제 그쪽이 더 네. 많은 걸 떠안나요? 많은 걸 떠안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똑같이 하자고. 많은 건 없다. 살면서 내가 한 가장 큰 효도? 효도? 근데 저 사실 전 효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 베텐에서 항상 그렇다 싶으면 그런 거예요. 나 효녀 아닌 것 같아요. 효녀 아니에요. 아 얘기 안 들으시나요? 왜 효녀가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불효녀다. 끝난 줄 얘기해주세요. 불효는 아니고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의외로 표현하는 거에 좀 서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은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살갑고 예인 장예인 아나운서는 애교가 많은 딸인데 저는 좀 그런 편이 아니어서 불효녀네. 베디는 효자예요? 그럼요. 이태리 여행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요? 그런 표현 안 하죠. 어머니 이렇게 안 하듯이 여행을 시켜드리잖아요. 아 그런 거 말고요.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하셔야죠. 네. 그거는 나중에 네 한꺼번에 몰아서 자 오늘은 영화 퀴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입니다. 마침 오늘
TV에서도 방영을 했어요. 맞아요. KBS 2채널에서. 저는 이태리를 다녀오느라 못 봤습니다만. 전 기사만 봤습니다. 2016년에 나온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고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토피아에서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토끼 경찰 주디랑 사기꾼 여우 닉이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정을 키우는 내용.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교훈이 숨어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뭐 이거는 속뜻이나 이런 걸 상관없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죠. 맞아요. 저도 그 영화관에서 봤는데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좀 깊이 있고 이런 뜻을 담고 있나 해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그냥 음악부터 모든 게 다 좋아가지고 맞아. 음악 OST가 너무 좋았죠. 이 시작할 영화. 때부터 그냥 좋았어요. 저도 진짜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네. 자, 코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더덕 퀴즈쇼는 덕후인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의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낼 건데요. 문제를 모두 맞히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하고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도전자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예, 천안 사는 오모 씨라고 합니다. 아, 이름은 안 밝히시고? 예. 천안 사는 오모 씨. 왜 부끄러워요? 그냥 좀 부끄럽네요. 아, 진짜요? 베텐이 부끄럽다. 근데 베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베텐의 오랜 팬이라고 들었는데. 아, 예, 굉장한 오랜 팬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 어제 밤에 잘 때 두 번째에서 떨어지는 꿈일 것 같고. 아, 진짜? 그 정도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네. 괜히 또 이름 알려주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까 봐. 아, 두 번째 떨어지셨다면 진짜 그렇게 되면 아니겠죠? 네. 영화 몇 번 보셨어요? 영화 한 10번 넘게 봤습니다. 10번? 10번 그러면... 정도면 딱 2번에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오늘 문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예. 아니 베텐 꾸준히 들었으면 정용국의 더덕 퀴즈쇼와 작년의 더덕 퀴즈쇼는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상큼하고 장예원 아나운서님의 그 더덕 퀴즈쇼가 그리고 또 보는 맛도 더 있고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베디 표정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당연히 정용국 씨보다 상큼하죠. 네. 당연히 보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정용국 씨 보면 눈만 아파요. 그러니까 예. 정용국 씨랑 다르죠. 얼마나 팬이신 거예요, 베텐? 한 들은 지 2년 정도 됐고요. 너무 재밌어서 그 대주유까지 찾아서 들을 정도로 팬입니다. 주말 유나이티드까지? 그 정도입니까? 예, 대단하신데요. 네, 하지만 가산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제를 푸셔야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거고요. 5번 문제까지 통과하셔야만 저희가 준비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선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치만 뭐 혜택은 없다는 거. 목소리가 선하다는 건 뭐죠? 뭔가 그냥 착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죠. 제 목소리도 굉장히 선한 목소리 아닌가요? 정의롭고? 선한데 그 안에 뭔가 이런 악함이라 악함은 아니고 뭔가 이런 독함이 있는 거예요. 독함이 있다. 저는 선하고 독한 목소리고 네, 네. 이 오모 씨는 그냥 선하다. 그냥 온몸으로 착한 목소리. 온몸으로 착하다. 네. 뼈가 있어요, 베디는. 네.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원래 학원 영어 강사하다가요. 네. 지금 학원이 망해서 그만두고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 지금 준비하고 얼마 전에 필기 시험 합격해서 지금 체력 준비하고 있어. 이제 체력 준비하시는구나. 히어로가 되기 위한 과정 중이시군요. 진짜. 네. 근데 체력 되게 힘들지 않나요? 아, 예. 좀 힘든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와,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네. 자, 그러면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모 씨, 우리 문제 가볼게요.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 드릴게요. 1번, 예.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디와 닉은 늑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늑대가 아니었고요. 해충구제에 쓰이는 맹독성 꽃으로 명칭은 도라뿌리 버럭시아스인데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물의 별칭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이트 하울러입니다. 아, 영어 강사시니까 역시 영어 강사. 영어로 대답하시는데 한국어로 뭔가요? 그 늑대 울음소리? 밤의 울음소리. 예. 나이트
맞아요. 나이트 하울러. 예. 정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나이트 하울러. 밤의 울음꾼. 울음꾼이었습니다. 뭐, 밤에 우는 자. 뭐 이 정도는 예. 쉽죠? 아니 근데 아, 예. 지금 청취자가 대답하는데 하품하시는 거 뭡니까? 저 오늘 하품을 하품. 했어요. 어휴, 이렇게 했잖아요. 하품. 아니, 아니, 아니. 봤어요. 다. 하품을. 자.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쉬다 왔는데 하품을 하고 있어 지금 라디오에서. 또 이탈리아 시차에 맞춰서. 이탈리아 뭐 2년 갔다 오신 줄 알겠어요. 이 정도면. 자, 저는 안심을 한 거예요. 아우 다행이다 이런 거. 하품을 하는 거서 그렇다고 인정해드립니다. 이런 건 이해해드려야죠. 어, 이태리 감성 하품으로 받아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네. 예. 이번엔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했더니 목이 메이네요 자꾸. 자, 이번엔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I am so sorry. Me, Benjamin Clawhauser. The guy everyone thinks is just a flabby donut-loving cop stereotyping you. Oh. It's okay. Oh, you've actually got... There's a... What? In your neck, the fold, what? The... There's... Oh. You went, you little Dickens. 네. 클로하우저와 주디의 첫 만남 대화인데요. 주디는 클로하우저의 목에 어떤 음식이 붙어 있는 건가요? 죄송한데 잔여 아나운서는 좀 전에 목에 무슨 국물 같은 게 끼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꼴깍 넘어간 소리 났거든요. 뭐예요 그거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오모씨님. 오늘 왜 이렇게 아니, 기능이 없었나. 저는 안 들렸습니다. 네. 네. 자, 오모씨. 오모님. 오모님이에요. 예. 오모 청취자님. 자, 예. 저희가 죄송하고요. 문제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아, 다시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아세요? 목에 끼어있던 예. 음식은 뭘까요? 도넛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우와.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맞추시는 건 대단하십니다. 목구멍으로 힌트 주신 거 아니죠? 도넛이라고? 깍 소리. 아, 목이 메요. 아까 그 인방 타임에 저랑 라면을 하나씩 먹었는데. 네. 아니 아니요. 지금 뭐 남아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물 마셔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짜 오모 청취자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갈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소방 공무원 네. 이제 또 준비하시고 있어서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네. 보통 남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연결되면은 굉장히 못 사게 구는데 지금은 아, 예. 건들지 말자. 도와주자. 너무 멋지죠. 네. 그래서 혹시 여친 있으신지 물어보신 분들이요? 당연히 솔로입니다. 아, 진짜 도와줘야겠다는 분들. 여러모로 힘내라. 도와드려야겠네요. 네. 아, 가봅시다. 5번까지. 네. 3번 예. 문제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을 잘 듣고 잘못된 것을 두 개 골라주세요. 예. 1번. 주디가 주차 단속 임무 첫날 오전 중에 끄는 딱지는 200개이다. 2번. 예. 니게 팔았던 발바닥 모양의 하드는 하나에 $2다. 3번. 주토피아에는 툰드라타운, 사하라 광장, 열대우림 등 12개 생태계가 존재한다. 예. 4번. 닉은 미스터 빅에게 스컹크 겨털 카페트를 고가에 판 적이 있다. 예. 5번. 에밋 오터튼 수다를 태우고 간 흰색 리무진의 번호는 29THD03이다. 잠깐만요. 조금 어렵네요. 3번 문제 치고는. 아, 예. 잘못된 것 두 개입니다. 두 개. 예. 몇 번일까요? 한 5초만 주실 수 있나요? 5, 4. 아, 자, 마지막에 5번이 네. 29 THDO3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답은 1번, 4번 하겠습니다. 1번, 4번? 어디가 틀린 예. 거죠? 1번에 주차 딱지 오전 중에 뺀 거는 그 자기 차까지 해서 201개고요. 네. 그리고 스컹크 엉덩이 털, 그러니까 좀 더러운 똥꼬털인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저 못 맞추실 줄 알았어요. 네. 아, 이게 딱지 개수까지 알고 계시고. 정확합니다. 닉이 미스터 빅에게 판 게 스컹크 겨털 카페트. 일리는 네. 없죠. 엉덩이 털겠지 당연히. 자, 오모 청취자님 축하드리고 네. 4, 5번 문제가 2부에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싸이의 어땠을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 생활정보.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 19.8도로 평년 기온보다 낮았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에는 서울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비롯해 남부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4도, 습도는 40%입니다. 백혜영이었습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자조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백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 시작됐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하품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니 하품하셨잖아요. 하품을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예.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배성재님이 배고파서 공기 먹었다고 하시는데. 배가 고파요 지금. 지금 너무 배고파요. 한식이 진짜. 지금 너무 땡깁니다. 네네. 예. 아이디는 차단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닉 인형을 앞에 두고 있어서 장폭스 앞에 맞아요. 폭스 인형이라고 지적해 주신 분도 있어요. 이거 작가 언니가 줬는데 너무 귀엽네요. 네. 자, 오모 청취자님과 지금 주토피아 덕후 퀴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3번 문제까지 아주 잘 푸셨습니다. 근데 쭉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번 저는 틀리실 줄 알았는데 맞춘 거 보니까 뭔가 맞추실 것 같아요. 5번까지. 본인 감을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니 그냥 예상. 저는 못 맞추실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저는 항상 못 맞추는. 5번이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자, 우리 이제 4번과 5번 문제만 남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관찰력을 요구하는 좌우 선택 문제입니다.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그것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확히 외쳐주시면 됩니다. 총 네. 네 문제예요. 네, 당사자 입장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 네. 본인 당사자 캐릭터의 입장에서 네. 1번 만차스 운전기사가 수달의 공격으로 인해 다친 눈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2번 주디가 박물관에서 뿔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친 다리는 어느 쪽 다리일까요? 왼쪽 오른쪽 하나 오른발. 둘 셋 오른발 맞았습니다. 3번 미스터빅의 가슴에는 빨간 꽃이 꽂혀 있는데요 어느 쪽일까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하나 둘 셋 왼쪽 가슴. 아슬아슬했네요. 마지막 4번 오토튠에 찍힌 마지막 목격 장소 사진 속에는 발바닥 모양 하드를 들고 있던 손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하나 둘 셋 오른쪽. 오른쪽 정답입니다. 아 마지막에 네. 좀 헷갈리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좀 헷갈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다시 설명해드릴 게 없습니다. 네, 정확히 네. 왼쪽 오른쪽을 맞추셨기 때문에 오터튼 목격 장소에서 발바닥 모양 하드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까지 오신 그러니까요. 오모 청취자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틀렸네요. 2번에서 떨어지신다고 했잖아요. 네, 길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몽되는 거 아니에요? 2번에서 떨어지나 5번에서 떨어지나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5번까지 예. 왔으니까 일단 예. 5번 문제는 펜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리지만 오디오 문제입니다. 예상하셨겠죠? 오디오 문제라는 거?
아 숫자 문제 있길 바랬는데 예. 아 진짜요? 어느 정도 예. 아 오디오 문제예요. 예. 예. 영어 강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셔서 필기까지는 통과하셨는데 예. 아 오모 청취자님은 베텐의 일주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어떤 코너입니까? 어 저는 수요일 가장 좋아합니다. 비참. 수요일? 예. 예. 혹시 그 굉장히... 뭐 여자친구가 있은지 몇 년 되셨나요? 아 뭐 좀 세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모쏠은 아닙니다. 어 저 갑자기 혼자 저 물어본 적 없는데. 야, 아니 혹시 오해하실까? 봐. 아니 저희 뭐 아 채팅창에 합격이라고 근본 있다고 하신 분들 많고. 네. 아 히어로 네. 두더지였다고 하신 분들 있고. 갑자기 고백을 하시고 울지 마시고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그 신노자키 작가. 네? 이상형입니다. 갑자기요? 문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요? 문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런 아부성 진짜 바로.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 신노자키의 그, 어느 부분이 이상형이신지. 그, 항상 같이 움직이자는 그 협동감. 아, 우리는 하나라는 그. 위고 위고. 아, 이 그거는 진짜 신노자키 작가가 완전 그 파워 만렙이죠. 대단하죠. 우리나라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협동정신을 좋아하는 소방공무원 네. 지망생이시고요. 네. 5번 문제는 오디오 문제입니다. 영화 속에서 닉은 주디의 별칭으로 캐롯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부터 닉이 주디를 캐롯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잘 듣고 영화 속에 등장한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총 다섯 개 소리 들려드릴게요. 1번. 네. Hey, carrots. 짧다. 2번. Carrots. 3번. Carrots. Pops. Judy. 좀 뭔가 다른 소리도 있었고요. 4번. Carrots. 5번. Don't worry, carrots. 자, 모두 닉이 주디를 네. 당근. 캐럿이라고 부르는 소리였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한 순서대로 네. 배열하시면 되는데 왜 웃으셨어요? 그냥 좀 황당해서요. 아 우시는 줄 알았어요. 더러워서. 아니요 웃었습니다. 더러워서 알겠습니다. 네. 욕하고 네. 끊어도 인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요? 진짜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다고요. 저희 남편이 네. 없습니다. 아직도. 네. 심노자키 작가가 이상형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네, 많이 달랐어요. 네. 아, 예. 예. 아까는 뭐 심노자키 아, 예. 이랬듯이 아, 예. 이 정도. 예. 진작 말했어야죠. 그러니까. 신청을 뭐, 할 때. 신청할 때 진작 아, 말씀하셨으면. 그러게요. 미리 말씀 좀 드릴 거예요. 늦었네요. 떨떠름하게. 예. 네. 아, 예. 예. 의미 없었죠, 이상형. 자, 이 문제는 닉이나 주디도 아마 맞추기 힘들 겁니다. 이거는 예. 진짜 어렵죠. 어떻게 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멋있게 한 번에 맞추실래요? 아, 멋 없어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1번. Hey, carrots. Hey, carrot. 안 덧대주시면 안 돼요? 안 덧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번. Carrots. Carrot. 뭔가 약간의 그 다급한 느낌, 그죠? Hey, carrot. 예. 다음요. 3번. 이 테리 감성이에요. 3번. Carrots, Hops, Judy. Carrot, Hops, Judy. 네. 3번 나왔습니다. 4번. Carrots. 왜 안 하세요? 예? Carrot. Carrot. 하고 약간 뒤에 T가 살짝 나왔어요.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신가 봐요. 네, 지금 3시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5번. Don't worry, carrots. 동아리 캐럿 멋있었어요. 저 보면서 하지 말아주세요. 자 오디오 문제 순서대로 네, 배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1, 4, 3, 2, 5입니다 1, 4, 4 3 예, 3, 2, 5 오, 1, 아, 4, 네. 3, 2, 5 네네네. 예. 자 저희가 제가 휴가 복귀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딱 한 번만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기회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1, 2, 4, 3, 5 하겠습니다. 어? 1, 2, 4, 3, 5? 되게 예. 크게 바꾸셨네요. 아, 뭐, 예.
어차피 틀릴 것 같아서 그냥 바꿔봤습니다. 네. 오모 청취자님 1 2 2 4 3, 3 5. 5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네. 네, 맞추시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코는 왜 벌렁거려요? 웃지 마시고요. 어? 자, 채팅창에 꼭 공무원 되세요. 잘 가요.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합격해라. 예비 히어로 응원한다. 많은 응원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자는 떨어졌지만 별개로. 네. 자, 풀이해 주세요. 자, 정답은 1번, 2번, 3번, 5번, 4번이었습니다. 1, 2, 3, 5, 4. 5, 4. 예. 이거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네. 1번. 그 유모차를 끌다 마주쳤을 때였고요. 에이, 캐럿. 네. 그리고 캐럿, 캐럿 이렇게 뭐 좀 다급했던 건 제규어에 쫓기던 중에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3번. 캐럿, 홉스, 주디. 이렇게 한 거는 물에 빠진 주디를 찾는 소리였죠. 물소리가 그때 좀 들렸거든요. 네. 그리고 5번. 그리고 돈 워리 캐럿. 주디가 울면서 후회하자 한 말이고. 맞아요. 마지막은 주디가 넘어져서 다치자 캐럿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 차이 없네요. 네. 작년과. 자, 그러면 다음 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아 덕후는 과연 나타날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서울 사는 최종환입니다. 최종환 씨. 네. 자, 맞습니다. 하시는 일은? 네? 하시는 일은? 아, 일이요? 학생이에요. 예. 학생. 학생이시고. 아니, 그 여기 대본에 하시는 네. 일은? 하고 물음표라고 써있는데 장영원 씨가 그걸 그대로 읽었어요. 어떤 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읽었는데. 하시는 일. 아니, 굉장히 불친절해. 하시는 일은? 같은 말이잖아요. 네. 최종환님? 네, 네. 어떤 거 공부하세요? 아, 저 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 공부? 로스쿨? 네, 네. 네, 맞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쪽으로 가시려고요? 저요? 저는 아랍어 할 수 있는 쪽 뭐 그런 거요. 아랍어? 네. 아랍어 전공하셨어요? 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진짜 그 아랍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특화된 분야 아닌가요, 종환 씨에게? 그건 맞는데. 네. 별로 쓸데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시아 전체로 보면은 그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아랍어를 쓰는 곳 굉장히 많고. 맞아요. 아시아 축구 연맹도 중동 아랍어. 쪽에 네. 또 네. 힘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쪽은 네. 관심 없으신 거예요? 축구 연맹 이런 쪽은? 아, 제가 축구는 하는 건 좋았는데 아직까지 보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중독이 안 돼가지고. 오, 그러면 배디 중계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겠네요? 아, 네, 네. 저, 이거 배텐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아, 배디를 몰랐는데 배텐으로 알게 되신 거구나? 네, 맞아요. 오, 어때요, 배디? 그렇게 알게 된 배디 어떤가요? 좀 귀여워진 것 같아요. 남자 법대생에게 귀엽다는 얘기. 귀엽다? 괜찮네요. 도대체 어디가 귀여운 거죠? 좀 같이 알고 싶네요. 예. 그냥. 잘 모르겠어. 귀여운데. 네. 저기 그 새우깡님이 만수르 전문 변호인으로 나중에 길을 뚫어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랍어로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살람 알레이쿰. 이스미 종환. 그 나도 하겠다. 중고등학생 때 살람 알레이쿰. 중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로 네. 좀 점수 네. 잘 받고 싶은 친구들이 네. 아랍어 네.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람 알레이쿰은 웬만한 친구들 다 알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저도 여기 학교 왔을 때 그거 네.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들 물어보고. 그럼 배디는 배성재는 귀엽다 해주시면 안 돼요, 아랍어로? 근데 아랍어 잘하신다면서요? 네. 귀엽다가 뭐 큐트 약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랍어에. 그냥 귀엽다는 표현도 있는데. 네. 그러면 배성재 큐트하면은 거의 영어가 돼가지고. 죄송한데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걸 시키고 그래요, 장예원 씨. 2주 만에 하니까 감이 다 떨어졌네. 아니, 아랍어 잘하신다고 하니까 들어볼 수 있죠. 네. 채팅창에 배성재는 돼지다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거 마음에 드네요. 그건 됩니까? 그거 되나요? 배성재 답둑. 답둑? 답둑이 네. 돼지인가요? 답둑? 근데 거기서는 돼지가 돼지를 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곰이
갑니다. 그러면은 배성재 답둑 돼지다. 맞나요? 네. 배성재 답둑? 자, 아, 네, 고민아 돼지나 거기서 보죠. 배성재 뚠뚠이라고 하신 분들 답둑. 답둑. 자,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네. 좀 빨리 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1번. 1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토피아에서 유명한 인기 가수이자 소셜 테이너로 주디가 처음에 주토피아로 향하면서 이 가수의 노래를 들었고 엔딩 크레딧에서는 이 가수의 라이브 공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클로 하우저가 이 가수의 열렬한 팬이기도 한데요. 이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젤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노래 부른 가수는 누구죠? 그것까지는 제가 샤키라. 샤키라였습니다. 네, 피케의 아내죠? 네, 샤키라. 네. 동물은 또 영양. 자, 가젤. 네. 가젤은 뭐 1번 문제는 쉽기 자, 때문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은 미스터 빅과 주디의 대화인데요.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And I'm on the Emmett Otterton case, and my evidence puts him in your car. So intimidate me all you want. I'm going to find out what you did to that otter if it's the last thing I do. Ma, then I have only one request. Isom. 미스터 빅이 주디와 닉을 얼음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제발 곱게 죽여줘. 죽어줘. 아, 죽어줘. 2번, 눈이 안 보여서. 2번, 내가 죽였다고 하지 마. 3번, 지옥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줘. 4번, 할머니에게 안부 전해줘. 4번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랍어만 잘하시고. 정말 아랍어. 아랍어로 하면 뭡니까? 아랍어로. 할머니에게 안부 전해줘. 안부 전해줘. 한드르 아, 대충 뭉개버리시는데 저희 모른다고 저희 그냥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랍어가 다들 모르기 때문에 통역도 아무렇게나 해도 저희 만수르 전문 변호사 하실 분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저희 지상파 네, 방송이에요. 대충 뜻은 맞아요. 대충 뜻은 맞는데 아 대충 뜻만 맞게 번역한다. 어 대충 맞게 감기적으로 하면 최종환 씨 예, 배답독도 진짜 맞습니까? 아예 맞습니다. 배답둑 배성재 답둑 곰이나 돼지나 왠지 의심스러워요. 아, 이거 어떻게 곰을 돼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곰을 돌려봐야 귀엽게 될 것 같아요. 표현한 겁니다. 곰을 귀엽게 표현한 게 돼지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답둑이 곰을 귀엽게 말하는 약간 그런 아, 표현이 의심스럽네요. 뭘 해도 지금 의심스러워. 자, 배성재 밥도둑이라고 하신 분 있고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종환 씨. 3번은 네.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또.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Not now! Sir, I don't want to be a meter maid. I want to be a real cop. Do you think the mayor asked what I wanted when he assigned you to me? But sir, if life isn't some cartoon musical where you sing a little song and your insipid dreams magically come true. 자, 그 빠밤 마지막에 이어질 말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고 경찰서장이 주디에게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인생은 애니메이션 뮤지컬과 달라. 노래 좀 부른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한 말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이어진 말 빠밤 다음에 노래 좀 부른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 한숨이 자 진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엄청 유명해요, 종환 씨.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허, 많이 주시네요, 오늘. 자! 가볼까요, 종환 씨? 노래 좀 부른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에는 뭘까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힌트 드려야 되나? 힌트 드리면 바로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영어로 당연히 했겠죠. 네. 하시면 되는데. 자. 모모모 이건데. 한국어로 하면
세 글자. 네. 아랍어로 힌트 드리면? 아, 아랍어를 몰라가지고. 아블라가지. 3초 드립니다. 어, 세 글자예요, 종환 씨. 따다다. 이. 일. 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노래 제목, 노래 제목. 마지막으로 노래 제목.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없습니까? 종환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네. 말이요? 아 이거 좀 많이 맞추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 뭐였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떨어질 줄은 아니 몰랐어요. 종환 씨 진짜 이거 정답이 네. 저희가 영화 그 노래 제목이라고도 했잖아요. 레디고였어요. 레디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네네. 이게 겨울 왕국에 나온 그 노래를 맞아요. 약간은 써먹은 거죠. 서장이 퉁명스럽게 노래 좀 부른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놓고는 Let it go라고 한 거니까 아 아쉬워요. 어 진짜 자. 3번에서 틀리실 거라 생각 못했는데 네. 어쨌든 그 로스쿨 다니시는 최종환님 꼭 합격하셔서 만수르 전문 변호사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청취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오디오 주관식 문제 청취자 퀴즈 드릴게요. 닉과 주디 그리고 나무늘보 플래시의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Hey Flash, wanna hear a joke? No! Sure. Okay. What do you call a three-humped camel? I don't know. What do you call a... Three-humped camel. Three-humped camel. 너무 영어다. 네, 오늘 영어가 많네요. 네. 이 장면에서 닉이는 넌센스 퀴즈 What do you call a three-humped camel? 혹이 세 개인 낙타를 뭐라고 부를까?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넌센스 네. 퀴즈였죠? 그렇습니다. 혹이 세 개인 낙타를 뭐라고 부를까? Three-humped camel. 네. 네. 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행복을 칠해요 제비스코 페인트의 새로운 이름 제비스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디테일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Lexus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Lexus 제72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홍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희비극 생충 5월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배성재태 오늘 더덕 퀴즈쇼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퀴즈쇼를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5번에서 떨어지신 오모 청취자님 그리고 최종환님이 3번에서 떨어져서 네. 오늘 더덕 덕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드릴 수가 없었네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퀴즈를 드렸는데요. 혹이 세계인 낙타를 뭐라고 부를까라는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네. I'm fine, thank you라고 하신 분 있고 배답뚝이라고 하신 분 다 차단해 주시고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임산부였습니다. 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마스크팩 드릴 텐데 네네. 받으실 분들 소개해 4238님, 7069님, 3713, 0960, 9503님 저희가 마스크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주토피아 덕후가 못 나왔는데 한 주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쉬우니까? 네, 안 나왔어요. 할게요. 자, 다음 주에 주토피아 퀴즈 한 주 더 가도록 할게요. 오늘 퀴즈 만나보셨잖아요. 해보니까 나도 도전해 볼만하다 하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토피아 달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또 심도자키 이상형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하실 때 얘기하셔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인기가 엄청나니까 네. 시리즈 중에 하나인 앤트맨으로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화 앤트맨 재밌게 보신 분들은 말머리 앤트맨 달고도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엔 또 가요 퀴즈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다 미리 알려주신 건가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 네네. 다들 공부하고 오시거든요. 네네. 음악 퀴즈도 준비해 주세요. 네. 자, 끝 인사는 장예원 아나운서에게 맡기고 물러갑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러블리즈 K와 그리고 유재환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떡볶이 먹으러 가야죠. 제작진들 떡볶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 네. TMI 삼가 주시고요. 그러면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도시락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스마트폰이 자동차 키가 되고 자동차가 카메라가 되는 시대 언제부터? 자동차 생활이 새로워질 시간 소나타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